가시죠. 자고 허. 덩치 값을 못해요. 덩치에 비해 진짜 조그만한 애들한테만 쎄. 분광사도 저는 많이 쓰진 않아요. 거신이 하는 덩치값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죠. 덩치가 너무 큰 나머지 지상군인만 때릴 수 있는 애들한테도 맞고 공중만 때릴 수 있는 애들한테만 맞는 거? 이제 맞는 거는 스타2에서 원탑 아닙니까? 거의 그냥 커다란 샌드백급? 맞는 거 하면은 둘째라면 서럽죠. 공중님만 때리는 애한테도 쳐맞고 지상군만 때리는 애한테도 쳐맞고. 머리가 커서 슬픈 것인. 아, 머리가 커서 슬픈 것인. 제가 머리가 좀 커봐서 아는데, 그쵸. 저는 그래도 머리 큰 거에 만족하면 삽니다. 제가 머리까지 작았으면은 키가 더 작았을 거예요. 머리도 나의 키기 때문에. 네, 거신이 조금 슬프긴 해요. 머리가 커서 너무 여기저기에서 다쳐맞아. 오, 망할 뻔했어. 여기다가 이거 쓸 뻔했어. 귀한 어, 저기 잘 살아다니네요. 여기 어떻게 뛰죠? 집에 가자. 집에 갑시다.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또 나가줘야죠. 어, 페어러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첫 번째 차선은 구라지안이 아이어를 퇴근. 어? 밥 먹어?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나자카. 우리가 전진할 곳은 우리의 정. 어, 안 먹니? 델람의 영광을. 정녕 아무것도 안 먹을 생각이니? 전투가 시작. 아이언이 되찾으리라. 아니 이것은 뚜루뚜뚜뚜루뚜. 아니 저 물건은 둘이서 하나가 하나가 둘이서 하다 하나 죽어서 모른다는 그거 아닙니까? 어이구 좀 늦었다. 이럴 때는 잠깐만. 이거 왜 안 돼? 아, 여러분, 그래도 잠깐만, 얘네 왜 못 나가죠? 어, 아, 얘 이거에 꼈구나. 이런 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요. 이 환상은 나갔는데 왜 못 나가죠? 여기 이건 좀 이상한데, 얘네 왜 못 나갔던 거지? 대장비라는 대장비. 대장비맨 안 받아도 제가 피해를 좀 받긴 했지만은.
트란이 아니라 저거요. 자, 그러고서 자, 어떤 걸 이렇게 수영. 이건 막고 첫 번째가 성공을 내보내지. 아, 나 왜 이렇게 병력이 안 찍히나 해도 해결할까? 인공지에서 날아갔었네. 지금 되지 마.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. 다시 타고 올 일 없고요. 상대는 실패 안 가져갔고요. 자, 뻘짓을 해서 얜 나가도 되자. 뻘짓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인공지역을 까먹고 있었어. 어쩐지 병력이 계속 안 찍히더라. 그래도 뭐 괜찮아요. 인간은 뭐 실수하는 동물인데 뭐 실수할 수도 있지. 여긴 예언자 두 마리가 있잖아. 아, 안 돼, 아, 미안, 튀어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우리가 전진할 곳은 운명의 시대. 명령을 내려라. 인물은 광문 거두는 에라가 전장 광문 거두랍니다.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저에게는 분멸자가 얘 핵심들인데. 분멸자가 못지다나 이나니. 분멸자가 핵심들인데 분멸자가 못지다는 것 같은데. 이거 못 지나다니는데 이거 부셔야 되나? 신식기가 너무 애매하게 돼 있어서. 직장은 지나가나? 아, 직장은 못 지나가네. 너무 뚱뚱하네. 나중에 뽑아서 천천히 가.
방위 고갈되었습니다. 갔어. 아쿠아지 제를 버리죠. 아, 좀 나와라. 한 끼만 나오면은. 와우 대박! 와 이거 너무 초대박인데? 얘는 위도 못 올라가고 아래도 못 가는 거였어? 이런 호구를 봤나?
원의 최저전인가요? 이렇게 그걸 많이 뽑아. 거의 럴커의 아버지 수준인데요. 가자. 튀어. 중간에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징크가 없죠. 징크가 없지. 저걸 위해서 아 이거는 예 막을 수가 없어.